감옥 가야죠. 푸시업하고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감옥 수기합시고 책 써서 팔아먹을 겁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어떻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감옥 가야 되고.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겠다며 감옥에서의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플랭크하고 예,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그러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국 대표는 운동이 아니라 다른 일 할 거라고 말합니다. 감옥 수기합시고 책 써서 팔아먹을 겁니다.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늘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이 속을 차려온 사람들입니다. 먼저 수감 생활을 한 조국 대표 부인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전에 정경심 씨가 그랬다시피 영치금 엄청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억대 영치금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들 이손만 챙깁니다. 감옥 가서도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연일 거친 발언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지층을 결집해 투표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은 뭉치면 살고 흔들면 죽는 때입니다. 잘못이 있다 듣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며 억울하다 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출신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